그래가지고 제 색대로 발랄하게. 근데 사실 하는 작품마다 어떻게 보면 대박인 거. 촉이 있어. 사실 약간 그 대본 보는 촉이 좀 있죠. 어? 그러니까 제가 막 공부를 잘하거나 막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거나 아니, 이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감은 되게 타고난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시나프시 딱 보면 딱 아 이거다는 느낌이 와요. 아 물론 되게 운이 좋은 거예요. 왜냐면 좋은 작품이 저한테 들어오니까 제가 고를 수 있는 폭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운도 좋고 감도 좋고. 하고 싶어요? 운도 좋고 감도 좋고. 네. 저는 그냥 딱 보면 이거 하고 싶어 약간 이래요. 이번까지 뭘 보고 그랬어요? 그냥 생각도 없었어요 사실은. 정말. 근데 자꾸 매니저 오빠가 빨리 읽어보래요. 그래서 읽자마자 1부 끝나자마자 나 이거 하고 싶어. 왜뭘 보고 어떤 점 때문에? 그냥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. 끌리는 네. 해보고 싶었던 연기예요? 네. 청순한 역할인 것도 그렇고 맨날 막 되게 발랄하고 막 오버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번에 조금 네. 톤이 다운됐고 정말 한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할 수 있고 이런 캐릭터. 그 보통 이렇게 저 그런 배역이 들어오면 배우가 누군 것도 알아보지 않나요? 뭐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러진 않아요. 그게 누가 듣더라도 만약에 역할에서 사랑해야 된다고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? 뭐 그건 아니죠. 만약에 명수 오빠랑 같이 멜로를 찍는다 그러면 물론 명수 오빠 되게 멋있는 좋아하지만. 분이고 네, 네. 되게 매력 있는 분인 건 알지만 제 스타일은 아니니까. 지성 오빠나 수빈이 오빠 같은 경우는 조금 드릴게요. 수월하다면 오빠는 조금 제가 더 많이 노력해야 돼요.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면 도주먹을 꾹 쥐고 완전 노력을 해야 되는 근데 그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뭐 하면 어쨌든 저는 성장이 있어요. 작품 할 때마다 무조건. 그러니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너무 재밌고. 이다희 씨는 근데 이제 너목들에 이어서 후속작이 굉장히 빠르네요. 네, 저는 너목도 끝나고 거의 한 달도 안 돼가지고. 그러게 힘든데. 저기도 이제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. 아닌가? 맞아요. 그죠? 빨리빨리 치고 나와. 이어줘야. 아니, 그래도 언니가 저한테 그래 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바로바로 해야 된다고. 너무 열심히 일해서 친구들이 황소라고 별명 지었어. 황소라고 한다고? 네. 그 저기 몇 년 됐어요 데뷔한 지? 저야 11년이요. 오래됐어요. 저랑 예전에 버라이어티 같이. 어떤 거요? 11년? 그 제가 아까 헷갈렸었는데 푸켓을 제가 같이 갔었어요. 오빠 근데 그 제목이 뭐였는데요? 예능 제목이. 우리 엑스맨 아니었어요? 엑스맨? 전 엑스맨 나간 적이 없어요. 연애편지? 연애편지? 뭐였죠? 가슴을 열어라. 야 푸켓 가서 맞아요. 그때 다희 씨가 신인 때였죠. 신인 때? 그러니까 모델로 데뷔했을 때. 네네네. 아니 그때 뭐 제숙 씨 기억나세요? 기억나요. 왜냐면 제가 그때 어릴 때부터 잘 처음 예능이어가지고 예. 잘 못했는데 오빠가 되게 오빠가 제일 많이 챙겨줬었어요. 얼굴 안 변했죠. 제가 집에 안 그래도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 얼굴이 그냥 똑같고 머리 스타일만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저 진짜 그 가가지고 그때 가신 분들이 다 기억나지 않지만 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. 누가 네. 다요. 가신 분들이 다. 그때 저 만화 보고 그랬었죠. 오 기억하세요? 네, 네. 내가 저 애니메이션 본다고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네. 미성년자니까 혼자 여기 숙소에 있었고 10대 때. 네, 10대 때였거든요, 10대. 네, 다 이제 DVD가 영어로 돼 있으니까 영화는 못 보고 만화는 그래요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만화 보고 그랬을 거예요. 11년 전 기억나요. 아니 나는 근데 그 다이가 이 다이 신지를 그때부터 얼굴이 조금 이게 빠졌나 더 살이 많이 빠졌죠. 살도 많이 정말 많이 빠졌어. 그때는 진짜 그 고등학생이니까. 그렇지. 예. 아니 드라마도 이 뭐 비밀이듯이 각자 좀 비밀이 조금 있다면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. 비밀은 비밀이니까. 어 그래요? 네. 그러면 아니 그 지성 씨는 비밀이.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좀 그 이보영부터 꼼짝을 못한다고. 그래요? 맞아요. 그래요? 아니 어느 날 이렇게 때린 거예요. 이보영 씨가 네, 왜 때려 그랬더니 화나서 아 그리고 화나서 때렸구나. 이유는 그런 거 아니야. 그 이후로 좀 계속. 네? 그 이후로 계속 좀 맞는. 맞고잖아요. 왜 맞는 지성? 왜 맞는 지성? 근데 무엇을 해도 다 예쁘니까. 뭐 때린다고 해서 뭐 아프게 때리겠습니까? 보영 씨하고 팥빙수 먹다 왜 싸웠어요? 네. 아까 그 저희 배수빈 씨께 선물한 팥빙수를 좋아해요. 그 브랜드의 팥빙수를 좋아하는데 거기 떡이 네 개가 있어요. 근데 이상 저는 이제 생각 없이 먹어요. 그냥 저는 그냥 계속 먹는 스타일이고 보영이는 이렇게. 확실히 니꺼 내꺼 세 개면 두 개 근데 계속 먹다가 제가 무심코 그냥 세 번째